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는 미니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콜마이네임 게임, 일명 양세창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바로 룰 설명 들어갑니다. 상대방 머리 위에다가 모두가 알만한 제시어를 적습니다. 이때 F5를 눌러 3인칭으로 둘러보면 반칙이니 조심해주세요. 자기 위에 있는 제시어를 맞추기 위해서 순서대로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단, 답변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선 안 되겠죠?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자신의 차례가 오면 정답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틀리게 된다면 거대한 뿅망치가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이 아닐 수 없겠죠? 이렇게 누가 먼저 본인의 제시어를 맞추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판을 하실 김니아 댕댕이 요루루 앉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 김니아 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제시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분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요? 글쎄요,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성우가 아닐까요? 약간 성우? 그렇지. 이 직업이라고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약간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뭔가를 뭐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성우일 수도 있네요. 네, 댕댕이님입니다. 질문하세요. 이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딱 예, 이분 살아있습니다. 실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뭔 소리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아니, 저는 실제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없잖아요. 실존이라잖아요. 몰라, 나는. 실제로? 알겠습니다. 사람인가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 그쵸, 그렇게 보면 사람이기도 하죠. 사람이죠. 결국엔 사람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럼 제 차례군요. 이분 몇 살입니까? 거진 뭐 한 4, 5년 사셨지 않았나? 4, 5년이요? 아니, 맞... 아닌가? 아니, 딱 6년 됐습니다. 6년. 아, 예. 6살이시네. 6살이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혼동이 오기 시작하네.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닐 텐데. 아,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히. 몇 살인데요? 6년. 6살이래요. 이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아. 정답! 정답! 댕댕이! 네, 요. 아닙니다. 땡. 너무 어려운데요? 정답! 네. 김니아? 아니요. 땡. 우와! 정답! 진흙대! 네. 아닙니다. 땡. A few minutes later. 제 차례인가요? 저는 그러면 이분은 여잔가요? 여자 맞을걸요? 에? 가끔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여자예요. 여자예요? 정답! 정답! 담미오! 딩동댕동. 나와주세요. 별거 없네. 이 사람 몇 살인가요? 좀 많이 먹었는데 몇 살이었더라? 어디서의 나이를 묻는 거죠? 실제 나이요, 실제 나이. 실제 나이요? 한 30살쯤 된 것 같아요. 30살쯤 됐다고?
정답! 잉여맨! 딩동댕동. 오! 자, 정답 보세요, 림니아님. 아이, 도대체. 아니, 인물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전체적인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알만한 그런 단어면 돼요. 자, 이번에는 꼴등했으니까 김니아부터 하세요. 사람인가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사람. 아, 저죠? 사람이죠?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 맞죠? 사람은 네. 아니에요. 네, 사람은 아니에요. 아, 사람 아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첫 질문은 그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네. 사람인가요? 사람 네. 아닙니다. 예? 일단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외계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이게 정답을 맞추니까. 외계인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던 말이 있나요? 자주 하던 말! 명대사 말하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건 컴퓨터 그만해? 그 정도만 답변해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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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는 건가? 이거 무슨 맛이 날까? 이건? 먹는 거. 맛이 안 납니다. 이거 먹는 게 아니에요. 아. 제 생각에는 뭐? 먹는 건 아니지만 먹는 걸로 따지자면 껌 정도가 아닐까? 껌? 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개소리인가 봐요. 아, 이건 취소. 야, 먹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Much, much, much later. 그럼 여자입니까? 네, 여자입니다. 정답. 엄마. 딩동댕동. 너무 빨리 맞춰버렸는데? 아, 쉬웠어 문제가. 여우님이 아니야. 너무 큰 힌트 줬어. 아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이것은 저보다 나이가 많나요? 네, 훨씬요. 한 3000년? 뭐 더 살았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 수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외계인이다 보니까 더 살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는. 보는 건가? 보는 건가요 이거? 네, 보는 거예요. 아, 정답. 유튜브. 아! 뭐야, 영화도 아니고. 이게 이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이거요? 네, 이거 되게 시원하게 생겼어요. 아, 알겠다. 정답! 엉덩이. 그냥 앞에서 그 시작하는 글자나 글자 수 이야기 해주죠 서로. 괜찮네. 일단 그 담요님의 글자 수는 3개예요. 네? 3개요? 3개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저는 여매님의 한국어로 하면 다섯 개? 영어로 하는 거야? 페이지에 팔아? 네? 아니요, 안 팔아요. 아, 이거 뭐야! 서로 앞글자만 알려줍시다. 앞글자 시작하는 거. 아, 난 너무 큰 힌트인데. 이거 말하면 다 바로 알지. 서로 너무 큰 힌트라서. 아, 서로 큰 힌트긴 해. 그럼 먼저 들을래. 앞글자가 뭐예요? 타. 에? 타. 타요? 타. 모르겠다. 네, 담배님 말씀해주세요. 저 제 거. 쇼야. 쇼? 예. 타. 타. 쇼? 타. 쇼? 타. 쇼? 타. 타 뭐였지 외계인? 타. 쇼? 아니, 내가 아는 외계인은 없어. 외계인 맞아? 쇼. 아이, 나는 감이 안 잡혀. 사람도 아니고 뭔데 이거? 2000 years later. 이거 혹시 히어로 영화에 나왔나요? 네. 정답. 정답 맞춰도 돼요? 아, 맞춰야죠. 뭐 어떡해. 예매님 모르겠죠 아직? 아, 몰라 난. 정답.
타노스. 딩동댕동. 아 뭐야 정답. 아 나 솔직하게 말했어 다. 돈 냄새가 나고. 쇼미더머니? 돈 냄새가 나고. 보는 거고. 다섯 글자고. 앞이 쇼고.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양산차 게임 해봤는데요. 좀 오래 걸렸네요. 네 생각보다 맞추는 거 되게 어렵구나 이거. 어쨌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 Oh.